Kids Room, Episode 3, Changbin. I should turn on the lights. It is that nothing happened.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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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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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Okay, Changbin. 장난감이 있어? 뭐? 장빈이 형은 너무 좋아. 참을 수가 없어. 뭐 하는 거야? 나도 아주 좋습니다. 시끄럽고 나의 인사의 말이 제가. Don't spoil the episode. Also, everyone is like, I didn't see the cookie for the Hyunjin and Nayeon, and the cookie is like half a second long. I really thought I missed a lot. 첫 번째 질문. 나는 멤버들을 위해서 뭐뭐까지 할 수 있다. 이 빈칸에 채워줄 답안을. 오. 나는 멤버들 위해서 뭐까지 해줄 수 있다. 뭐뭐까지 해줄 수 있다. 얼른 답해 주세요. 아, 재촉하네 자꾸. 마음에 안 들어. 절대 당첨되지 않아야겠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에 좀비가 대신 되어줄 수 있다. 괜찮네. 그지? 낭만적이야. 스킨스 뛰어내리는 정도 해줄 수 있다 얘기해줘야. 삼층 너무 약해. 스카이다이빙 정도 해줄 수 있어. 수 있다. 그럼 별로 날 위한 게 아닌데? 당신 좀비가 되면 날 먹을 거 아니야. 날 먹으면 어떡하고. 당연히 맛있긴 하겠다 그지? 지방이 많아서. 창빈이 지방이 많아서 맛있을 거 같아. Where is the fact? 리노는 같고, 리노는 한영 같아요. 스카이다이빙 정도 해줄 수 있다. 아, 뭐 이거는 현진이나 승민일 것 같아요. 와. 1번 답변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For some reason.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But if they end up together again. 먹을 걸 양보한다는 Then they're real soulmate. 제가 왜 이름이, 왜 별명이 되끼겠습니까? 네. 먹을 걸 양보한다는 거는 제 모든 걸 준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멤버들이 조용히 하고 그 질문이나 해달라고 전달했어요. 말이 너무 많다고. 2번님이 조용히 하고 질문이나 해라라고 하신다고요? 2번 마음에 안 드네. 괜히 뽑았네. 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에게 바라는 점? 유산소 하자. 이유는 무산소밖에 안 하기 때문. 지금 집안에서 유산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어떻게 유산소를 합니까? 층간소음이 생기는데. 아, 뭐 바깥에서 지금 시기에 바깥에서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없는 시기에 어떻게 유산소를 합니까? 정말 상황 파악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네, 이번 분께서. 좋아, 좋아. 이번 분 상황 파악 제대로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땐 찬이 형 같기도 하고. 에이, 에이. 야, 내가 찬미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힙합하자. 이유는 힙합이니까. 이유는 힙합이니까. 컴온 창빈이라고 했. 오케이, 이건 한이 같네요, 한이. 아, 저 3번 마음에 들어요. 아, 2번 마음에 들어요. 아, 일단 상황 판단 못하면은. 너 지금 내 생각하면서 이 말을 맞은 거 아니야? 야, 너 이거 마음에 들었어. 힙합하자. 이유는 힙합이니까. 창빈이를 떠올렸을 때 이미지를 한 줄로 말해본다면. 낫 안 돼요. 불안함에 떨 필요 없잖아. 간만에 랩하러 나왔는데. 사범 분께서 저한테 랩을 시키는 것 같네요. 불안함에 떨 필요 없잖아. 간만에 랩하러 나왔는데. 이게 저를 떠올리면 이미지를 한 줄. 아, 이때 제가 멋있었다 이건가요? 콤마도 써도 된다니까. 저는 창빈이를 떠올렸을 때 콤마 찍고 다 목표들을 접어. 어쩌라고요? 내가 뭘 골라야 돼? 내가 좋아하는 랩을 고르면 되나요? 다시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둘 다 탈락시켜 버리기 전에. 아, 내가 다시 He's still mixing the questions. The previous one was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새끼 치곤 꽤나 멋있 엄청 멋있는 사람. 엄청 멋있다. 진짜 멋있는 진짜, 사람. 진짜 멋있다. 베이비 창빈. 3번. 2번 분이 아까 전에 찬이 형인 줄 알았는데 3번이 또 찬이 형 같기도 하네요. 거봐.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멋있다는 소리가 더 듣기 좋아요. 멋있다는 소리. 그래서 저는 4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너 이따 바이. 네, 지금 봐도 돼요. 올라와요. 진실, 성실, 겸손 중에 제일 자신 있는 분야와 이유.
Honesty, can fight, can science, and humility. Which one do you think? What is the second one? 나는 이게 되게 어렵죠 질문이. 저는 겸손으로 하겠습니다. 겸손? 왜냐하면은 I don't even know what that means. 했다 잘못하긴 하지만 그나마 나은 게 겸손이라 생각해서. 답변 자체가 겸손하네요. 4번 분. 나도 겸손. 왜냐하면 나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그냥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 가족. 뭔가 5번은 승민군 같기도 하고 용복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 둘 다 겸손이고 이유가 되게 타당해서. They should not think about who is in the place. 자신 없는 분야랑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4번 성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4번은 승민 씨가 아니네요. 저도 성실. 나도 성실. 나도 성실. 사실 나도 성실인 것 같아. 그 셋 중에서 약간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겸손은 있고 그 성실은 뭔가 되게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성실은 좀 힘들다. 잘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진실, 성실, 겸손 중에 진실이 가장 자신 있고 진실된 가사를 쓰면 그리고 진실하려고 항상 노력은 합니다. 성실은 가장 어렵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4번, 5번 다 약간 공감이 되네요. 공감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번, 5번 중에서 이런 주가 너무 답변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5번 코카콜라로 할게요. 코카콜라. 4번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이게? 계속 찾아갖고 있는 거야. 귀여워. 안 들리면 나도 들리면 맞아.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뭐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잠방해 하는 거,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거랑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거 정말 약간 좀 싫어합니다. 네, 접니다. 여기는 우리 우리 제 음악에 제가 만든 우리 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네, 솔직한 피드백에서의 그 뭔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해주되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은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6번 대답 아주 공감이 가는 대답이에요. 대답 때 6번 군은 승민 군입니다. 세워놨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네, 이건 내가 볼 때 현진이 같은데요? 다 틀리고 있죠? 현진아, 현진이. 승민아, 현진아! 다 틀리고 있죠? 승민아! 세워놨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아, 뭐 린우 형 같기도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참을 수 없는 한 가지인데 이게 이번에 긍정적으로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양보 못한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거 한 가지만 딱 대답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창빈이 형이랑 허그하기 막 이런 거 되게 너무 좋으니까 뭔가 양보하기 싫잖아요. 창빈이 형과 밥 먹기, 뭐 창빈이 형이랑 얘기하기, 뭐 창빈이 형이랑 같이 뭐 자기, 창빈이 형이랑 같이 뭐 게임하기. 창빈이 형이랑 허그하기. 창빈과 허그하기. 아 그거 참을 수 없는 한 가지인가요? 왜냐면 난 위로 때밖에 안 알아봤거든. Just one. 아니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이거 쓰면 안 돼. 아, 네. 이거 하면 아마 바로 할 거예요. 목욕탕 갔을 때. 좋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변이라고요? 뭔 소리야? 갔다 나와가지고 사우나에서 그 맥반석에다가 그 식혜 딱 먹으면 그거. 맞아. 아 몸의 피로가 싹 풀려서 좋아요. 아 난 또 뭔 소린가 했네. 이걸 가장 참을 수 없죠 지금 이 순간. 스테이 앞에서 무대하기. 아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아 지금도 막 몸이 근질근질거려요. 근데 스테이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또 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힘듭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항상 네, 상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얼른 빨리 나아져서 스테이 앞에서 무대를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6번이요. 6번이 좋습니다. 아 잘 가 임마. 아 와, 김승민.
Back, baby. 야, 저 나 승민인 줄 알고 있어. 뭔 줄 알고 있어. 안녕, 리얼 베이비. 봤다. 아, 7번이 반갑게 인사한다고. 베이비, 나의 인사에 하나 중해라. 나이, 너 남자한다. 야, 내가 어 사람 맞는 거야? 아, 잠깐만. 그러면은 재밌다. 오케이, 질문 한 가지 하지. 나와 함께, 창빈이와 함께 몇 년까지 살 수 있는지. 룸메입니다, 룸메. 아, 룸메로서 같은 방 안에서 원룸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룸. 저는 말년병장이 될 때까지요. 말년병장은 제대를 앞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누군가에게 오랜 세월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함께 하기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시범은 한이가 틀림없습니다. 형과 최대 한 10년 봅니다. 아, 살짝 아쉽네. 최대 10년? 되게 진지하게 답변한 거 같아. 10년 살짝 서운하려고 그러네. 10년을 살다 보면 You want someone to say to get forever. 한 3일 뒤에 다시 만나서 200년을 같이 살겠습니다. 소설 쓰고 있네요. 네. 소설 쓰고 있습니다. 아, 조금이라네. 저는 일단 7번 분은 일단 처음부터 반갑게 인사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아, 저는 6번 분이 좋아요. 네, 7번 탈락입니다. 6번 우승. 네, 최종 6번입니다. 지금 승민인 줄 알고 있다고 해요. Is there someone more? I wasn't. No, this is the end. 승민이 같아요. 맞죠? 언니, Hello, baby. 아, 맞네. 마지막 한마디. They're messing with me. 자, 하지만 soulmate가 있었는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형 왜 계속 나를 승민이라고 생각해? 승민이랑 한이라고 생각하냐? 진심이야? 진짜 돌려봐. 아, 진짜로? 어. 뭐야? 우리 일부러 헷갈리겠지. 아, 나는 정신성의껏 당해서. 진짜로? 나는 성심성의껏 답을 하는 걸 좋아할 줄 알고 그래. 일단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난 성심성의껏 답 안 하는 스타일이냐? 야, 잠깐만. 너무 승민이 같았던 게 있는데? 뭐? 아, 너 그 피드백에 대한 거. 어, 그거 나야. 아, 뭐야? I'm 맞지? sad about the 아, lack of soulmate 아, hugs at the end. 오케이, 쿠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너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되게 한이가 아닌 것 같다.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까? 생각보다 한이가 아니었어. 오케이, okay. I'm gonna go, but I'm still here because I'm gonna watch Lino immediately. So,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nice day. Good night. Bye.